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라질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 살림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현 정부에 시민들이 반기를 든 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언론의 시위대를 조롱하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상파울루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파울루 도심 거리를 가득 메운 10만여 명의 학생과 교수, 근로자들입니다. 브라질 교육부가 교육 지원 예산의 3.5%를 삭감하기로 하자 거리로 나서 항의하는 겁니다. Corte muito forte a educação, porque também acaba afetando muitas pessoas na graduação, na pós-graduação, mestrado, doutorado e nas pesquisas científicas que o Brasil 이번 시위는 수도 브라질리아를 포함한 전국 27개 주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사회단체와 정당, 노동단체들이 가담하면서 재정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연금과 노동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시위로 확산됐습니다. 대통령의 퇴진과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건 처음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언론에 시위대를 조롱하면서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É militante, militante não tem nada na cabeça. Perguntar 7 vezes 8 para ele não sabe. Perguntar a fórmula da água não sabe, não sabe nada. São uns idiotas úteis, uns imbecis. 일부 도시에서는 시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시내 버스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30일 또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노동계는 다음 달 중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